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1번으로 온 질문이 있으세요. 내가 고객을 대할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른 기분 전환 처방전을 알고 싶습니다. 여기 계신가요? 이 질문 주신 분? 아, 예, 예. 아유. 예, 아무래도 그렇죠. 힘들고 그럴 때,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, 사람마다 달라서 어떨지 모르는데, 저는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아무래도 우리 영업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좀 보잖아요. 아까 불편하잖아요. 그럼 언제 편하냐, 이거. 언제 편하냐고.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강북 삼성병원에 앉으셔도 돼요. 예. 강북 삼성병원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이제 몇 회에 걸쳐서 했어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 얘기도 했지. 그랬더니 거기 정신과 과장님이 걱정이 돼서 문자를 주신 거예요. 장문의 문자를. 아니 좀 아내가 그분 아시니까 얼마나 우울증 환자의 가족이 힘든지 아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냐고 나한테 그러길래 이제 전화를 했죠. 그러니까 쭉 설명드렸더니 진짜 잘하고 있대요. 저보고. 그래서 건강하다. 그래서 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.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사람들이 관계에서 풀어.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한테 풀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이 막 열받으니까 식당 가서 막 갑질하고. 그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. 그럼 더 나빠져요. 저는 생각한 게 그래. 사람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나 혼자 있을 때 푸면 되잖아.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거나 할 때 혼자 해요. 운동할 때도 저는 이제 직업정신이 있어갖고 자꾸 배려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골프도 별로 안 좋아해. 치긴 치는데 자꾸 내기를 하려고 그러잖아, 사람들이.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근데 혼자 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? 수영. 수영할 때 막 내기해요? 안 하잖아요, 그죠?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. 수영 좋아하고요. 스키. 스키장 혼자 갑니다. 같이 안 가요. 혼자 타고 와요, 혼자 타고. 시직권 끌어가지고, 뽀로로 혼자 타고 와요.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. 이런 혼자 하는 운동 좋아해요. 같이 하는 운동을 일부러 안 해요. 스트레스 또 받으니까. 그리고 혼자 밥 먹고, 혼자 영화 보고, 혼자 걷고. 그럼 풀려요.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는요, 사람한테 푸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막 즐기세요. 그냥 생각하고 걷고 막 이러면서 날아가요.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.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. 오, 맞다고. 잘하고 계시다고. 그래서 집사람도 신기하대요. 여보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냐고. 그래서 모르겠어. 받겠지.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푸는 거죠. 그래서 아내도 알아요.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지방 강의 갈 때도 예전에는 같이 비서랑 갔는데 요즘 혼자 다녀요. 혼자 편해. 내가 가방 끌고 이렇게 다녀요. 그런 주의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? 아유, 예.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